이게 누구야? 아, 기타가. 자,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죠? 예, 모셨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신 것부터, 예? 네, 일단 네. 그냥 물어볼게. 단도직입적으로. 팩트. 아, 이하연 치어리더! 하나에서 치어리더는 왜 그만둔 거예요? 네? 진짜 단도직입적이네요. 그럼요. 이렇게 많은 팬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 하십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대전의 딸이다. 예? 하나의 글쎄 그 정말로 예?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하나에서 경기 있으면 와서 응원하고 그쵸. 단상에 와서 팥빙수 먹기 대회 하고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의 글쎄 치어리도 했는데 네네. 도대체 왜 그만둔 겁니까? 아니 일이 싫어서 그만둔 건 절대 아니고요. 하나이스가 싫어서?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니고 치어리더 일이 싫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근데 물론 잠깐의 네. 일태기는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시기도 시기고 네. 관중들도 없으셨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일에 재미를 잃긴 했었죠. 당연히 아, 코로나가 문제네. 코로나이고요. 근데 물론 단장님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빈자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관중분들의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잠깐이었고 이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했죠. 미래에 있어서 미래를 생각해서 미래를 생각했구나. 이제 네. 팬분들한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벌써 제가 4년을 했더라고요. 4년 했어요? 네. 많은 사랑을 받았고 네. 그만큼 응원을 받았는데 그래 많이 받았으니 앞으로 제가 먹고 살 길을 좀 혼자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짧게 결정 내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되게 급하게 네. 그게 아니고 최소 7, 8개월을 고민한 후에야 결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또 제 2의 인생에 있어서 네. 되게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네. 감사하게도 그럼요. 네, 다들 이하연 치어리더를 너무나 좋아하고 관심을 항상 갖고 있었고 이렇게 대전의 딸이라고 맞아요. 그렇게 우리 또 하나에서의 그 찐! 맞아요. 근데 그만두더라도 전 야구장 놀러 갈 건데요. 야구장 놀러 가서 응원할 거예요. 그래요? 팬의 마음으로서 저는 어떻게 일을 하기 전부터 네. 하나에서 팬이었고 그렇죠. 네, 그 마음 그대로 똑같이 응원할 거기 때문에요. 4년 동안 15년 한 저는 그래서 저는 4년밖에 안 했기 때문에 네. 은퇴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그래요. 근데 이제 팬분들은 은퇴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부담스럽긴 하죠. 4년밖에 안 했는데 은퇴는 조금 너무 좀 적은 기간이 아닌가 싶긴 한데 아니죠. 그만큼 팬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엄청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하나이글스를 통해서 되게 네. 많은 사랑을 좀 받아가지고 생각지도 못하게 정말 많이 사랑을 받으셨고 그래서 팬 여러분들이 더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DM도 굉장히 많이 받았죠. 뭐래요 DM은?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만두시는 거냐 아니면은 뭐 다른 일 뭐 하시는 거냐 아니면 또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도 또 장문의 편지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제가 일일이 다 캡처했다니까요. 와 보려고 팬 여러분들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이하연 치어리더가 그만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에 있던 우리 또 팬 여러분들 너무나 보고 싶어하는 팬 여러분들을 못 본 건 큰 이유가 아니에요. 그쵸? 가장 큰 이유는 이하연 치어리더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그렇죠. 저는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럼요. 그 하고 싶은 거를 지금 딱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결단을 내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두고 나서도 여러분들한테 되게 많이 모습 비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많이 또 다른 방면에 하윤이를 좀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제가 아프리카 방송한 지 한 1년이 조금 넘었어요 벌써. 아 BJ 네. BJ 하윤. 네 BJ는 주업이 아니라 부업이고요. 네, 부업으로 팬 여러분들을 만나는 또 소통의 공간이자 그냥 그렇게 일을 할 거고 이제 주업은 제가 요즘에 또 틱톡거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주업이 틱톡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주업으로 한 것보다 네. 틱톡이나 유튜브 쪽 크리에이터 쪽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네, 크리에이터 쪽으로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쪽으로 빠져서 할 생각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터. 그렇죠. 유튜버 하시니까요. 배울 점이 되게 많겠네요. 그럼 단장님한테 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네 언제든지 조언을 한번 구해주시면 네, 저도 언제든지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하고 이제 좀 안정적이게 되면 저도 이제 기술직을 하나 배워보려고 합니다. 어떤 기술직이요? 제가 또 손재주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일아트 또는 커피, 바리스타 또는 제가 그런 걸 또 좋아해요. 쿠키, 글씨 POP라 그러나 그런 거를 하여튼 네.
글씨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손으로 좀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뭘 할 수 있을지 좀 알아보고, 아. 내년에 또 자격증도 따고,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실습도 되게 많이 다니고, 일도 하고 하면서 나중에는 제 가게를 차릴 겁니다. 아, 욕심이 많네요. 본인의 미래를 예, 굉장히 설계를 한 거죠. 예, 계획적으로 설계를 잘 해서, 일단 뭐 팬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혜연 치어리더의 또 미래를 저희가 또 응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은 무조건 응원해 줘요. 아, 그럼요. 예, 저도 응원 단장이고 예. 저는 또 여러분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이혜연 치어리더의 미래까지 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찾아와 주세요. 알겠어요. 알겠죠? 자, 근데 아, 저는 그래서 혹시나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아, 네. 예. 총각이었던 제가 응원단장이 이제 유부남 응원단장이라서 혹시나 저 때문에 그만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아니, 쓸데없는 거. 아, 이제는 우리 응원단장님 총각이 아니야, 유부남이 어떻게. 아, 좀 이런 것 때문에 그만둔 거 아니에요? 단장님, 유부남 돼서 행복해 미치겠어요. 알겠습니다. 드디어 장가를 가셔서 행복해 죽겠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니까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가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이제야 했는지. 그러니까요. 하나엑스 화이팅. 자, 그렇다면 우리 이혜연 치어리더는 비록 예, 치어리더로 활동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팬으로서 이제 하나의 글씨를 응원해 주실 거고요. 자, 영원히 응원할 거예요. 그럼요. 네. 다른 팀으로 가는 건 아니죠? 와, 그 말이 진짜 많았어요, 단장님. 이렇게 찍어놓고 다른 팀으로 가는 거 아니죠? 아니, 그 말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두는 거 말하고 이제 그럼 다른 팀 이적하나요? 뭐 다른 구단 응원하나요? 하는데 네. 안 갑니다. 네, 안 가요. 다른 팀 간 거 아니고요. 다른 팀 이적한 거 아니고요. 그냥 저는 제 미래를 위해 이제 다른 길을 선택한 것 뿐입니다. 혹시 그럼 그렇게 팬 여러분들에게 DM도 많이 오고 네.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데 사촌 오빠가 또 김혜성 전력분석가님. 네. 김혜성 전력분석가님은 뭐 혹시 뭐 아, 연락 왔어요. 해주셨어요? 연락 왔는데 그만두냐고 제가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근데 DM이 먼저 오더라고요. 네. 이제 그만두냐고. 그래서 아 이제 그만두고 이런저런 다른 일을 할 거다 라고 하니까 그래 뭐 수고했다. 멋있네. 수고했고 멋있어. 야구장 한 번씩 놀러 오고. 자 혹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진짜 웃기게 그 말도 있더라고요. 이제 아니,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건지 결혼을 그렇지. 하는 건지 되게 말이 많은데 저 아직 나이 24살이거든요. 24살이에요 아직? 어리네. 24살이고 몇 년생? 98년생 단장님 98학번. 그래요. 그건 네. 중요한 게 아니지. 아니 아직도 단장님이랑 네. 첫 영상 찍었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아 그 영상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찍었던 거 있잖아요. 아 그게 컨셉이었어요 그때.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냥 지금 쇼파에 앉았고요. 그 영상이 지금 극창TV에서 조회수 1등이죠. 1등. 떡상! 그래서 다시 한번 떡상을 노리며 자, 제가 볼 때 이 영상이 올라감으로써 구독자 1만이 채워지지 않을까. 오, 네. 채워지면요? 저한테 뭐 있어요? 제가 응원해드릴게요. 응원? 네. 소고기 정도는 사줘야죠. 아, 아니? 랍스타도 먹었구나. 네. 맞아, 맞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랍스타 먹방 했잖아요. 1만 되면은 네, 그때는 네, 한우를 먹으면서 오케이, 다시 한번 오케이. 나오시는 여러분, 걸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저 소고기 먹게. 좋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일단은 BJ를 부업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수입적으로는 여유롭습니다. 아, 여유로워요. 이제 처음으로 네. 적금이라는 것도 제대로 들어보기 시작하고 아, 청약했어요, 청약? 했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도 뭔가 이제 아, 딸로서의 네. 그러니까 물론 딸로서 효도할 수 있는 건 많지만 그 중에 하나 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딸이 해줄 수 있는 게 생긴 게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나요? 네, 그럼요. 동생한테도 얼마? 용돈 주고. 얼마요? 부모님한테요? 네. 아니 50만원씩? 50만원씩. 전 용돈. 용돈이 있어. 단장님 돈 많이 벌잖아요. 힘들어요. 아 이게 결혼하기 힘들어요. 이게. 결혼하니까 더 좋죠. 아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아 완전 좋아요. 퇴사 전환 건너뻔해요. 아 그리고 네. 팬분들이 그것도 네. 되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겨울 시즌을 다 안 뛰고 네.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플레이오프도 다 합니다. 여러분들 플레이오프까지 다 하고 네. 끝나는 자, 거니까요. 맡은 바 임무를 다 합니다. 네. 책임감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니다. 맡은 팀 겨울 시즌 플레이오프까지 가면은 끝까지 합니다. 하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끝까지 응원하는 이하윤 치레이더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팬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영상 편지라고 생각하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4년 동안 이하연 치어리더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예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단상에서는 못 뵙지만 팬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관중의 입장에서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연이의 여러분들께 비춰질 모습도 새로운 모습도 많이 예뻐해주시면 좋겠고요. 가끔씩 하연이의 일상이 보고 싶거나 저의 수다가 그리우시다면 아프리카로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이글스도 올해 가려고 꼭 가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예, 그 아프리카 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검색을 해야 돼요? 일단은 핸드폰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네.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휴대폰은 아프리카 앱 네. 깔고 이제 그 검색 위에 검색창이 있습니다. 네, 검색창이. 거기에 BJ 하윤이라고 치면 뜹니다. BJ 하윤? 네. 알겠습니다. 뜹니다, 뜹니다. 자, 이렇게 또 팬 여러분들에게 영상 편집까지 해봤는데 단장님은 뭐 저한테 할 말 없어요? 아, 자, 여행 치어리더 4년 동안 고생 많이 했고요. 아, 단장님과 저의 케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정말 그러니까요. 정말 끝까지 함께 할 줄 알았어요. 저는 하나이글스가 우승하고 한 두 번 정도 더 우승하고 우리 4, 5년 후에 신구장 가는데 거기 가서까지도 같이 치어리더 하면서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서도 출산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치어리더를 할 줄 알았는데 약간 좀 이른 감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약간 들었는데 지금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이건 또 이하윤 치어리더의 또 미래고요. 사랑 앞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하윤 치어리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은 구독과 좋아요 하고 딱 마무리하죠. 시작!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어떻게 쭉쭉쭉쭉쭉 댓글까지 오 나 안 잊어버렸다. 참빠이 윤빠이 안녕. 마지막으로 SSG 랜더스로 간 목나경 치어리더에게 영상 편지 갑자기? 부탁드릴게요. 갑자기요? 네, 영상 편지. 목나경 치어리더도 이 방송에 나오기로 했거든요. 네, 나경이도 물론 본인이 이제 결정한 거에 있어서 물론 자기가 맞다고 선택한 거에 있어서 내린 결론에 저는 존중합니다. 네. 존중하고요. 앞으로 이제 SSG에서 하는 활동들에 있어서 나경이도 더 많이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쪽에서 또 새로운 모습과 활동하는 모습들 많이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워도 여러분들 나경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나경아 화이팅! 화이팅! 하나이글스가 시범경기 1등 했다! 나경아! 못했다 못했어. 목나경 화이팅! 잘 가라! 창파이 목나경!